우주의 99.99%가 플라즈마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즈마를 조사를 해서 발현하는 그 많은 그로스펙터들이 모낭줄기 세포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그로스펙터들이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발모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저희가 탈모 치료들의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탈모 치료에 있어서 플라즈마가 어떤지 그리고 플라즈마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규천 대표님, 피글이라는 회사의 대표님이시죠?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기소개를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방금 우리 원장님께서 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주식회사 피글의 대표로 있습니다. 피글이라는 회사의 이름은 근데 무슨 뜻이에요? 플라잉 이글의 주말입니다. 플라잉 이글이요? 네네. 날아다니는 독수리요? 네네. 과제 발표로 가면 다음 순서는 피클 대표님 나오십시오 해서 피클로 제일 많이 불리고 간간이 이제 비글로 불리고 막 그렇습니다. 후에 나오는 그 돼지 이름 뭐예요? 피글레. 애기 돼지 푼 부동생. 피글레? 맞아요. 그렇구나. 피글사에서 지금 기획하고 있는 제품이라든가 상품이 어떤 게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게 나올 건지 궁금해요. 네, 지금 현재로는 피부와 관련된 제품들이 나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킨을 포함해서 앞으로는 이제 모발에도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모발 특화된 제품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콜드 플라즈마는 임상 실험을 준비 중인데 이런 임상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화상이라든지 또 아토피라든지 아주 조금 고치기 어려운 난치병들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아마 플라즈마라고 했을 때 좀 생소할 수도 있고 뭐 들어본 적 있는 것도 같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플라즈마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전기물리학적으로는 플라즈마라는 개념은 물질의 네 번째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고 액체가 또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기체가 되는데 이 기체에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그 다음 스테이트가 플라즈마 스테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플라즈마라는 것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우주의 99.99%가 플라즈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밤하늘에 보는 별들이 대부분 플라즈마입니다. 그리고 태양은 100% 플라즈마고 형광등도 플라즈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플라즈마는 자연현상에서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제가 알기로 이제 번개나 오로라나 태양 이런 게 이제 플라즈마 상태로 알고 있고 제4의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기체보다도 더 한 단계 에너지를 받아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물질이고요. 저희가 의료적으로는 어떻게 플라즈마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의생명학적으로 플라즈마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맞춰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가 온도입니다. 버닝을 일으키지 않은 40도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과 두 번째는 뭐냐면 플라즈마 자체는 오존이라든지 질소산화물이라는 호흡기에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 오기 때문에 요거를 줄이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플라즈마가 우리 의생명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탈모 치료를 하는 원리를 제가 일단 크게 세 가지로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했거든요. 네네.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좋은 화장품도 그렇습니다. 발랐을 때 이 피부 장벽을 통과하지 못해서 콜드 플라즈마를 썼을 때 세포 벽들이 벌어지니까 네. 그 안으로 쉽게 침투할 수 있어서 네네. 하는 게 일단 첫 번째인데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안티인플라메이션이라고 항염 작용 탈모 있는 분의 한 80% 정도가 사실은 두피염을 가지고 있다는 네. 보고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인플라메이션이라는 미세 염증이 탈모를 일으킨다는 요새는 약간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염증을 잡아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한데 콜드 플라즈마가 또 염증을 잡아줘요. 네네. 세 번째가 이제 운드 힐링 프로세스라고 하는 그 상처 회복 기전 네네. 우리가 일부러 몸에 상처를 내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피부가 좋아지고 거기서 나오는 성장 인자 같은 게 상처 치유에도 도움이 되고 저희가 상처 치유 기전에 관계되는 물질들이 대부분 모발 성장에도 기여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상처 치유와 모발 성장에 조력을 한다. 네네. 그래서 탈모 치료 효과가 네. 있다는 요 세 가지가 지금 콜드 플라즈마의 기전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 정리를 잘 했나요? 세 가지로 네. 나눴는데 제가 퍼펙트. 네, 감사합니다. 약간만 첨언을 한다면 모공 안에 상피가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상피 세포들이 분열을 하면서 각질화되면서 나오는 것이 우리 그 털이기 때문에 플라즈마를 조사를 하게 되면 방금처럼 베타카테닌이 액티베이션 되면서 세포 분열, 표피가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털이 더 많이 분열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모발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 그때 특징이 뭐냐면 모발이 두껍게 나오게 됩니다. 운드 힐링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논문에 낸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장벽이 열려가지고 세포 분열을 하는 기전도 있지만 스스로 액티베이션 되는 기전도 있었습니다. 표피 세포들이 다양한 그로스팩트들을 분비를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로스팩트들이 분비를 하면 그걸 내가 덮어서 내가 액티베이션 되고 그 그로스팩트가 옆에 있는 세포를 분비해서 옆에 있는 세포를 액티베이션 하고 그렇게 해서 콜라겐 같은 그다음에 엘라스틴 같은 이런 물질들을 많이 이제 분비를 하게 되는 그런 촉진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플라즈마를 조사를 해서 표피에서 발현하는 그 많은 그로스팩트들이 결국은 모낭줄기 세포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그로스팩터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결과를 보고 발모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네. 거죠. 최근에 저희 직원 중에 하나가 이제 네. 그 웨딩 촬영을 준비해야 된다고 네. 한 2주 전부터 네. 자기가 화장품 좋은 거 비싼 것들이 네. 있는데 네. 이게 콜드 플라즈마를 쓰게 되면 그래서 자기 얼굴이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어떠냐? 라고 했더니 네. 정말 화장이 너무 잘 먹어요. 네. 피부가 되게 좋아졌어요. 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지금은 다른 성분들하고 같이 쓰고 있긴 해요. 근데 단독 치료만 했을 때도 효과가 어땠었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질환 치료에는 단독 처리만 하도 바로 효과가 납니다. 홍조가 있다라든지 부었거나 멍이 들었거나 했을 때는 처리를 하게 되면 바로 가라앉습니다. 이런 정상 피부는 해도 잘 모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세포가 분열을 하고 콜라겐을 만들 때는 다 소리, 소문 없이 만들어지기 그쵸. 때문에 느껴지지 않죠. 네, 느끼면 그건 질병이기 때문에 네네. 이틀이나 3일 정도 되면 피부에서 광이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부가 나오기 때문에 이 트랜스킨 플라즈마는 흥미로운 게 살균을 하면서 동시에 세포를 재생을 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집니다. 그 지루성 피부염이 진정되는 케이스도 있고 심지어 화상을 입어가지고 막 물집이 생긴데 바로 깔았는 거라든지 네.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저희들이 입증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개인용 장치도 인증까지 다 마쳤고 이제 시장을 지금 이제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하나 예가 있다면 직원이 이제 아토피가 있었어요. 온몸에 발진이 되었는데 그래서 한 번씩 힘이 드니까 일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장치를 아예 퇴근할 때 보내가지고 집에서 다 하라고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일주일 후에 안 아프고 안 가려우니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고 우리 회사에 입사해서 만드는 장치가 이런 장치인 걸 알고 나니까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네. 크로닉한 병이기 때문에 약을 피부과에 가서 계속 약을 처방받고 이걸 처리를 해서 점점 정세를 다운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재밌는 게 저희가 올해 초까지 마당 있는 집에 있었어요. 다 좋은데 이제 달도 보이고 하니까 뭐 차도 마시고 하니까 이제 전원생활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근데 모기들이 버글버글 하는 거예요. 저녁 되면.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딱 물렸다면 뭐 이만큼씩 붙는 건 거예요. 근데 여보 트랜스킨 있잖아. 그래 트랜스킨 딱 되면 그 저희 집에 그때는 트랜스킨이 모기 물린 데 쓰는 게 트랜스킨이었어. 5분 하면 안 가렵고 부은 게 싹 가라앉거든요. 언제쯤 그럼 그 가정용 그게 올 가을쯤에는 네. 이제 아마 출시될 것 같습니다. 가격도 대략적으로 이걸 물론 아직은 해봐야겠지만 부가세 빼고 40만 원 정도로 해서 그 정도 안 봐. 예. 이름은 정해졌어요? 이름은 플라즈마를 해가지고 달덩이처럼 바뀌라고 네. 그 플루나라고 우리 직원이 이제 작명을 했더라고요. 됐다. 플라즈마가 사용이 어려운 경우나 주의할 사항 같은 거 있을까요? 정말로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플라즈마 장치, 휴대용 플라즈마 장치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장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플라즈마가 만들어지면 첫 번째로 질소산화물이 만들어지고 두 번째는 오존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피부에 닿는 거는 크게 위험하지 않지만 호흡기로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연구를 안전장치를 만드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중에 시중에 플라즈마 제품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장치들을 상당 부분을 사가 와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다 기준치입니다. 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이 장치들은 오존을 필터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안 들어있습니다. 오존이 막 쏟아지는데 그 기준치가 작게는 수십 배, 많게는 200배가 넘는 것들도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문적인 양심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제조하시는 분들은 아예 이런 베이스를, 기초적인 베이스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장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휴대용 장치를 만드는 동안 약
기간이 4년이 걸렸습니다. 이 4년은 걸리는 동안 이제 중요한 특허를 두 개를 넣어놨습니다. 이제 오존이라든지 질소산화물을 걸러낼 수 있는 필터를 만들었고, 오존이 흘러나가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서 굉장히 안전한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컨트롤이 되지 않는 재생은 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트랜스크립 조사를 했을 때 암 마크들이 익스프레션 되는가도 저희들이 다 추적을 했습니다. 그 암 마크들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재생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런 안전장치를 저희들이 다 점검한 후에 트랜스킨을 이제 시작을 해드렸습니다. 네. 트랜스킨을 만들면서 지금 말씀하신 주의사항은 네. 한국 지금 이제 나온 제품을 저희가 쓸 때 네. 저희가 이 경우는 쓰면 안 돼라든가 아니면은 사용할 때 뭔가 이걸 이렇게 쓰면은 뭔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지금까지 단 한 번의 부작용 보고가 없었습니다. 네. 피그레 전망과 진행 계획 중 연구 있으시면 간단하게 네. 소개해 주시죠. 피그레의 이제 가장 큰 자랑은 저희들이 연구소가 있습니다. 개발하는 연구소뿐만 아니고 바이오 연구소가 있어서 거기에 박사들이 많이 몰려 있고, 또 저희 제자들이 거기 또 많이 이제 집중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모듈을 개발하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늘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끊임없이 저희들이 계속 SCI급 논문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미 지금 개발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뿐만 아니고 우리 제가 이제 치과대 교수기 때문에 구강에 적용할 것들도 지금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고, 특히 또 이비인후과와 관련된 또 부인과와 관련된 장치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허가가 이제 끝이 나게 되면 보물 터지듯이 그런 장치들이 이제 나올 수 있을 거고, 궁극적으로는 장기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플라즈마로는 가스 성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해부학을 하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 혼자만 되는 게 아니고 같이 이제 공조로 해서 제 순환기 내과 교수하고 뭐 친구 교수가 있습니다. 거기 같이 이제 연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런 어려운 질병도 우리가 치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피글사의 트랜스킨을 만들어주시는 김규천 대표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플라즈마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플라즈마가 뭔지 몰랐던 분들은 이제 많이 알게 돼서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고, 또 이제 가정용으로도 나온다고 하니까 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대단히 영광이고 네. 김 원장님 프로그램에 제가 나오게 돼서 개인적으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확실히 써보니까 좀 효과가 있었고, 사실은 좀 반신반의하기도 했는데 좀 꾸준히 쓰면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원래 저희 의원에서도 이걸 하고 있어가지고 지루성 두피염이나 탈모 치료 효과에도 좀 시너지를 보는 것 같고, 저도 약간 그런 걸 보고 아 나도 써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좀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